식빵 이게 뭐게? 삼촌 손가락 빨지 말고 짭짤하잖아. 이거 봐봐. 이게 뭐게? 삼촌 손 안 빨아도 돼. 아야야야, 왜 손을 깨물어? 이건 AS23 사전 구매자에게만 주는 스마트 싱 스테이션이야. 솔직히 필요 없는데 공짜로 준다고 하니까 그래도 신청했지. 간만에 장을 봤습니다. 딱히 특별한 건 없고, 아, 몇 주 만에 장을 보니까 집에 먹을 게 없어가지고는 장을 좀 봤습니다. 뭐 샀냐면은 뭔가 밥용으로 먹을 것은 닭고기하고 삼겹살밖에 없습니다. 나머지는 주년버리들, 과일, 술,
우유, 그 다음에 몇 가지 양념들. 닭볶음탕을 하려고 닭 코너를 딱 봤더니 뭔가 상태가 좀 살짝 안 좋은 닭날개밖에 없더라고요. 닭다리하고. 그래도 아쉬워서 그냥 사왔습니다. 이렇게 했는데 세상에 13만원이 나왔습니다. 물론 과일도 두 개 사고 한 약간 아 정말 서민들 죽어나가는 소리가 들립니다. 혼자 살아도 이 정도인데 장을 한번 볼 때 4명 이상 다인 가족이 살 때 아 장 보면은 진짜 장 한번 볼 때 20만원 이상? 30만원? 이렇게 나가는 건 일도 아닌 것 같아요. 이번에 택배가 도착했는데 2개월 만에 택배가 왔습니다. 포멀리에서 부시크래프 형태의 텐트를 샀거든요. 언제 오나 하고 있었는데 드디어 왔습니다. 이건 또 언제 테스트 해보나 피칭해보고. 식빵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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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야야야 식빵 삼촌 겨우 1시간밖에 안 갔다 왔어. 응? 그 사이 그렇게 삼촌이 보고 싶었던 거야? 식빵, 이 키보드랑 마우스 마음에 들어?